파이팅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 간자 스테이크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간자 스테이크 자체는 간단한 음식이에요. 왠지 거기 들어가는 소스, 단호박이랑 당근 사용해가지고 곁들이 소스 만드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볼 거고요. 재료 손질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자를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당근이랑 양파 그리고 마늘 이용해서 먼저 소스 진행해보겠습니다. 양파는 이제 끝에 뿌리 쪽에 손질을 해주시고요. 다지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익혀서 갈아버릴 거니까 채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무 두껍지 않게만 채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나 이런 소스 만들 때 채소 손질의 포인트는 너무 안 익을 정도로 크면 안 된다는 거. 당근 큰 거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당근은 양파보다 훨씬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껍게 썰면 우리가 스프 만드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은 양파보다도 더 얇게 썰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4등분 해서 반달 모양이 나게 썰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얇게. 이 친구도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얇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근은 다 손질이 됐고요. 우리가 이 양을 정할 때는 어쨌든 메인 재료와 부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호박과 당근의 양이 한 2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딱 보시면 단호박이 이 정도고 당근은 한 2분의 1, 뭐 3분의 1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까지 합치면 이제 한 2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양이.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단호박 이 소스나 이제 퓨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크림을 넣으면 오늘 만드는 소스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재료 자체의 수분감으로 얘를 익힌다 그럼 퓨레가 되는 거예요. 마늘은 꼭지를 땄고요. 역시 볶아서 다 갈아줄 거기 때문에 미리 다져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으깨기만 해도 되고 사실 뭐 슬라이스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이 으깨는 방법은 양식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원래 이제 정통 양식에서는 이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채치고 또 다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채치는 방식은 맛이 훨씬 섬세하죠. 왜냐면 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마늘에 그리고 이렇게 으깨면 이건 뭐가 틀렸다 맞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으깨면 대신 마늘 향이 훨씬 폭발하겠죠.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같이 마늘 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섬세한 마늘 향보다 이렇게 으깨서 마늘 향을 좀 더 폭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손질 들어갈 건데요. 오늘 이제 곁들여 줄 채소는 이 줄기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이나 이런 해외 등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콩 종류입니다. 이거 손질법은 너무 쉬워요.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양쪽 끝을 잘라내줍니다. 양쪽 끝을 잘라내주시고, 근데 이게 너무 좀 길다 싶으면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따 볶아주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익숙한 채소죠. 그래서 뭐 스테이크랑 곁들여 먹기도 하고 그냥 이 자체로도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굵기에 따라서 손질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두께나 이 두께 이상의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겉에 있는 섬유질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채칼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카빙 나이프 같은 걸로 겉에 껍질을 살짝 벗겨주셔야 돼요. 마치 약간 샐러리 껍질 벗기듯이 이런 식으로 벗겨서 손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부터는 여러분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굵기의 아스파라거스를 껍질을 깎는다? 그럼 안에 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애초에 껍질을 까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얇죠. 그리고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아스파라거스를 손질할 때는 항상 밑둥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휘어봤을 때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지가 않죠. 그냥 이 부분은 우리가 불가식 부위라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손으로 끊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칼로 끊어주셔도 돼요. 다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서 좀 부자연스럽게 휘어지는 곳이 있죠. 이 밑둥은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먹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푹 익히면 먹을 수야 있겠지만 굳이 먹지 않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질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질을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 정도 비슷한 굵기에 아스파라거스로 쳐서 잘라주고, 오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반만 좀 잘라볼게요. 얘는 조금 두꺼우니까 어슷 썰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볶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버섯 손질해 줄 건데요. 이건 이제 오늘은 미니 새송이 버섯을 갖고 왔어요. 엄청 되게 귀엽죠? 그래서 버섯 종류는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변경하셔도 돼요. 뭐 표고 같은 경우는 향이 워낙 세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향이 좀 덜한 버섯 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섯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굳이 작은 것들은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끝에 부분에 이 뿌리 같은 게 있는 건 좀 손질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조그만 크기라서 이 정도로 손질 끝내겠습니다. 우리 키친타올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 집에 해동지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관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쨌든 충분히 해동은 해놓은 상태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약간 살얼음이 꼈는데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크기의 관자들은 뭐 스테이크용으로 좋겠죠. 얘네들은 이제 일반 구이용 정도의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겉면에 물기를 좀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스테이크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겉면에 물기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면에 수분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프라이팬에 올렸을 때 구워지는 게 아니라 삶아지는 효과가 나죠. 왜냐면 물이 먼저 끓어버리기 때문에 겉면에. 그래서 살이 익어야 되는데 물이 끓어버리면 구웠을 때랑 삶았을 때랑 여러분들 고기 맛이 다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다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실온에다가 한 30분 이상 꺼내 주셔서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또 안에서 수분이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 기다렸다가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웍이나 냄비를 달궈줄 건데요. 불은 한 중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면 우리 양파나 마늘에서 맛있는 성분이 뽑혀져 나오기도 전에 겉에가 타요. 그래서 항상 불은 너무 센 불은 안 되고 한 중불 정도. 우리 조리하는 재료마다 불세기가 좀 적정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파나 이런 것들 볶을 때는 너무 강불 말고 중불에서 중강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사용할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올리브오일 그리고 버터를 함께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버터가 다 녹으면 우리 양파를 넣어줄 거예요. 자, 버터만 들어가면요 엄청 쉽게 타요 기름이. 올리브유도 뭐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버터보다는 발연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함께 섞어서 쓰면 굉장히 향도 좋고 요리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터가 들어가면 바로 색깔이 약간 예쁜 갈색으로 변해요. 이 정도면 이미 요리하기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양파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늘이랑 양파를 볶을 때 항상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 이유는요, 마늘은 이제 진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쉽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같은 재료를 넣기 전에 앞쪽에 이 수분이 많은 양파를 먼저 볶아주는 거죠. 양파가 숨이 약간 죽으면 그때 마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엄청 세지 않죠. 충분히 이제 기름에 잘 볶아지도록 좀 펼쳐주세요. 그리고 1차로 양파가 숨이 죽으면 그때 마늘을 넣어줍니다. 약간 숨이 죽었다는 거는 그 생생한 생양파의 느낌이 좀 사라지면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 넣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얘를 언제까지 볶아주면 되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는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너무 약해도 수분만 많이 나오고 약간 삶아지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볶아지는 느낌은 들 수 있게, 그러나 타지는 않게 그때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볶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양파 안에는 거의 설탕에 몇십 배가 되는 당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뽑아내 주시는 게 맛의 비밀입니다. 점점 색이 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죠. 이 정도 됐으면 안에 이제 수분감이 날아가고 안에 있는 단맛 성분이 나오면서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당 성분이 이제 뽑혀서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카라멜화 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충분히 노릇노릇해지고 이제 갈릴 만큼 얘네가 완전히 숨이 죽었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당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당근이 단단한 채소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볶아서 당근을 다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볶아서는 당근이 절대로 안 익고 이렇게 한번 버무려준다는 생각으로 섞은 다음에 우리가 육수를 부어서 물에서 익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늘이랑 양파는 충분히 볶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근이랑 한번 이렇게 뒤섞어서 여기다가 준비해놓은 우리 육수, 오늘은 치킨스톡을 사용했는데요. 어느 정도 넣냐, 당근이 충분히 잠길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지금 딱 당근이 잠길 정도의 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끓이냐? 당근이 다 익을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당근이 제일 안 익는 채소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당근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크림만 넣을 건데 크림을 넣기 전에 미리 한번 갈아버릴 거예요, 얘를. 그래서 그 갈기 전에 당근이 푹 익어야 되겠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당근이 다 익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물을 살짝 더 부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이 육수의 양이나 여기 들어가는 이제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넣으실 때 만약에 끓이다가 수분이 다 날아갔는데 당근이 아직 안 익었다. 그럼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물을 추가해서 당근이 익을 때까지 더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요, 우리 단호박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맹물을 조금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우유나 맹물 추가하시면 돼요. 그냥 한 반컵 정도 추가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끓이다 보면 단호박은 금방 뭉개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워지면 갈아버릴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단호박까지 다 익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단호박이 거의 으깨질 정도로 잘 익었죠. 여기다가 수분을 약간씩 추가하면서 우리 농도를 봐주는 거예요.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농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제 당근 내부나 채소 내부에도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핸드블렌더인데 이걸로 이제 냄비 채로 이렇게 보통 많이 갈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량이면 이런 계량컵이나 그런 데 안에다가 넣으셔서 이제 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저는 대량을 요리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갈아볼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옆면에 붙은 거나 바닥에 붙은 채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긁어놓고 다시 갈아주겠습니다. 근데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얘가 좀 어쨌든 단호박도 좀 퍽퍽한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농도를 봐가면서 잘 안 갈리나 싶으면 물을 살짝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당근 입자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일 때까지는 갈아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입자가 갈렸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입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제 갈린 상태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크리미하게 하려면 얘를 체에다가 한번 내려서 거기다가 이제 크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작은 뭐 채소 입자, 양파 입자나 뭐 마늘 입자 이런 것들이 입에 씹히는 게 싫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좀 내추럴한 맛을 드실 수 있죠. 엄청 부드럽진 않아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일단 크림만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 오늘 어차피 우리가 이것만 따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관자 스테이크와 곁들이는 거잖아요. 약간의 입자가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관자 그리고 채소들을 익혀볼 건데요. 먼저 이제 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감이 조금 중요합니다.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실온에 좀 놔둬보면 또 안쪽에 있는 수분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익히기 직전에도 한번 수분을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자 굽기 전에 한 가지 하셔야 될 거는 소금 간이에요. 소금을 주로 간해줄 건데 자,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관자 자체에도 해산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그냥 솔솔솔솔 약간 밑간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면 나중에 좀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소금만 한쪽 면에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밑간은 끝난 거예요. 굽기만 하면 됩니다. 자, 불을 켜겠습니다. 관자 같은 경우는 일단 센 불로 팬을 달궈주세요. 이제 팬이 달궈질 때까지는 센 불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자를 올리고 나서 불을 중불로 줄일 거예요. 저도 관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익히는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자 익힐 때 사용할 기름은 역시 올리브오일이랑 버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올리브오일이랑 버터를 처음부터 섞어서 쓰지 않고 순서를 조금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팬을 달구고 올리브 오일을 먼저 넣어줍니다. 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튀기듯이 익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팬에 기름이 좀 코팅될 정도는 넣으셔야 돼요. 기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는 건 이미 기름이 충분히 달궈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리를 하셔도 돼요. 불을 중불로 좀 낮추고요. 자, 이제 관자를 올릴 건데요. 우리 3개 먼저 한번 구워볼게요.
우리 항상 이런 스테이크 할 때는요, 여러분. 기름이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고온에다가 기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특히 이런 관자 같은 경우는 수분감이 기본적으로 많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기름이 잘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주의를 하시고 오늘 이 관자는 처음에 넣었을 때 먼저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무슨 차이냐. 한쪽 면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히고 있는 면이 골고루 예쁘게 나온다는 의미죠. 한쪽 면을 완전 노릇노릇하게 익혀줄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크러스트하게 보이죠. 그래서 한쪽 면을 완벽하게 익혀줄 때까지는 뒤집으시면 안 돼요, 관자를. 그래서 충분하게 꾹꾹 눌러서 색을 내주신 다음에 뒤집는 거죠. 태우는 거랑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 면에도 색깔을 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센 불로 완전히 색을 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뒤집어서 불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버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버터 지금 이게 양이 좀 많으니까요. 버터는 반 정도 넣어서 버터를 녹여줍니다. 지금 약불이에요. 그리고 여기 녹인 버터에다가 우리 타임 줄기를 한 두세 줄기?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줄기, 세 줄기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기름에 향을 입히는 거죠. 지금 이 허브의 향을 버터에다가 넣고 그 향을 다시 관자에다가 넣어주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손잡이가 짧으면 기름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름을 관자 위에 끼얹어주면서 익히는 거죠. 이 과정을 전문용어로 베스팅이라고 합니다. 베이스팅이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끼얹어주면서 향을 입히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 안까지 골고루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불에서 시간은 한 1분, 그러니까 이런 관자 같은 경우는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베이스팅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불은 계속 약불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 세버리면요. 관자가 퍽퍽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 뜨거워지는 기름을 부어주면서 익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보시면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히고 있죠. 타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익히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보다 크기가 되게 쪼그라들었죠. 관자는 그래서 웬만하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비싸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어쨌든 구웠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먹음직스러운 크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익히기 전에 이미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1분 30초 정도 충분히 익혔고요. 자, 뒷면을 보시면 뒤에도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됐죠. 이 상태면 이미 요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익히면 질겨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뒤집은 면보다는 아까 처음 이렇게 익혔던 면이 훨씬 예쁘죠. 예쁜 면을 위로 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불을 끕니다. 따로 빼놓으시는데 얘가 이제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대로 플레이트에 올리면 플레이트가 되게 기름으로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따로 빼놓으실 때 키친타올을 하나 까시고 여기다가 이제 못생긴 면이 밑으로 가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위에 면은 반짝반짝 계속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생긴 면이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키친타올이 기름으로 젖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로 놔두고 얘는 잠깐 빼놓겠습니다. 요 팬 그대로 타임은 제거하시고 이 팬 그대로 채소를 익힐 거예요. 자, 다시 불을 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불이에요. 기름이 너무 많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익히면 채소가 너무 기름지니까 기름이 양을 한번 보시고 아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기름을 좀 버려주셔야 돼요. 기름의 양은 그냥 팬에 어느 정도 코팅이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름은 다 버리시면 되고 얘를 좀 더 다시 달굴게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가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뜨겁습니다. 자, 우리 먼저 버섯을 익혀줄게요. 사실 버섯은 기름 없이 익히다가 나중에 기름을 추가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작은 버섯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무 버섯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버섯들은 그냥 기름에 살짝 볶아내듯이 익히면 돼요. 어느 정도 버섯이 기름을 좀 머금으면 바로 준비해둔 줄기콩과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고온에 빨리 볶아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섯도 맛이 없어지고 아스파라거스나 줄기콩도 색깔도 변하고 식감도 변하겠죠. 통간은 살짝 해주셔야 나중에 간이 되겠죠. 그래서 후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자, 고온에서 빠르게
식감이 남아 있어야 돼요. 볶아서 불을 꺼줍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 볶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느낌이 살아있도록 채소를 볶아주시고, 어차피 남아있는 잔열이 있기 때문에 채소가 안 익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준비를 해두시면 우리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퓨레를, 어차피 우린 지금 1인분만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부어서 생크림만 살짝 넣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불을 끈 상태고요. 먼저 이제 불 켜기 전에 만들어 놓은 단호박 퓨레에다가 생크림을 먼저 섞어줄 거예요. 그 양은요, 여러분 취향 것이에요. 사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더 크리미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크림 양을 늘리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이런 되직한 느낌이 아니라 완전 스프처럼 나오겠죠. 그럼 플레이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불을 켜기 전에 먼저 한번 생크림이랑 섞어서 우리 농도를 봐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만약에 너무 되직하다 그러면 생크림을 좀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밑간을 살짝 해주는 겁니다. 대신 얘는 너무 짜면 안 돼요. 얘는 약간의 이제 간만 삼삼하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관자랑 먹었을 때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제형이면 저는 플레이팅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가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열할 필요 이미 다 이제 익힌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존에 요리해 놓으셨던 퓨레가 이미 다 식었다 그러면 당연히 따뜻하게 드셔야 되니까 가열을 해야 되겠죠. 저는 방금 요리한 퓨레에다가 섞은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따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가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퓨레 마무리 할게요. 네, 이제 우리 관자 스테이크 각각의 재료들 요리 하나하나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하얀 플레이트를 준비를 했고, 여기다가 어떻게 플레이팅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레이팅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너무 과하게 화려할 필요도 없고, 제 기준에는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담는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 스타일대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단호박 소스죠. 그래서 한번 볶아주고 돌려서, 자, 이 정도로 소스 마무리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관자 구운 거 세팅해 줍니다. 그럼 관자까지 세팅이 됐고요. 여기다가 우리 채소들 이제 구워 놓은 거 담아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 헤드가 있는 데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드가 있는 데를 좀 잘 보이게 세팅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줄기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밑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세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세 가지 재료 있으니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어슷한 아스파라거스도 있네요.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세팅했고, 이게 아까 센 불에 익혀서 불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다가 버섯 익힌 거, 버섯 이 정도로 세팅하고, 그럼 이제 채소 플레이팅까지 끝났고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해 놓은 허브 잎들을 올리시면 돼요. 뭐 허브 잎은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처빌이라고 하는 허브고요.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 아까 요리할 때도 썼던 타임이에요. 얘도 이제 장식으로 써도 굉장히 예쁜 친구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애들은 이미 익힌 타임을 올려도 예뻐요. 오늘은 한번 익힌 타임을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 우리 익히면서 사용했던 이 타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얘는 이제 취향껏, 여기서 만약에 나는 후추를 조금 더 뿌리고 싶다, 살짝 후추 갈아 올려주시고, 겉에 혹시 묻은 게 있으면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관자 스테이크 완성입니다.